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현재 하는 사업 운영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에서 다른 인연이 된 사업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자, 마음 공부가 최우선이라 하니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는 것인지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 되는 사업을 찾아야 하는 것이요. 너무 좋은 질문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지금이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야. 지금이 자금으로.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서 이걸 지금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럼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다른 업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면 높은 수준의 민감한 고민이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요런 걸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이 사업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건 뭔지 알아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법칙이 있대. 이게 인연가보의 법칙이다. 인연가보의 법칙. 이 법칙이 먼저 지배하니까 어떤 경우도 플러스가 되는 기가 살아나고 운이 좋아지는 이런 생각, 말, 행동.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이걸 만약에 안 하면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금 압박이 있어서 다른 거로 한다 해도 똑같아. 왜냐면 이 기본은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이 이게 인연과보의 법칙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이 늘 긍정인가, 자기 말이 늘 긍정인가, 자기 행동이 늘 긍정인가, 이걸 꼭 점검하셔야 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분은 이분들은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큰이 인연가보에 변하지 않는 이큰 법칙을 나는 잘 사용하고 있나, 이 법칙에 지배를 당하니까.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사업이 경쟁력이 있나, 이걸 꼭 보시라고. 경쟁력이 없으면 자금 압박은 100% 오게 돼 있어요. 왜? 더 발전해서 번창할 수 없으므로.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이 경쟁력의 삼박자를 나는 하고 있나? 경쟁력의 삼박자 1번 뭐예요? 가격 경쟁을 갖고 있나? 2번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나? 3번은 뭘까요?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있나? 이렇게 돌아봐라는 거죠. 이런 거 없이, 검토 없이 또 다른 거 해도 마찬가지다. 가격은 내가 경쟁해서 누구보다 더 최저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뭐 임금이나 원료나 원가나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해내고 있는 바라는 거지. 그다음에 품질은 최고인가, 뭐 최고. 여기서 최고보다 올라가면 초격자가 있어. 초격자. 아무도 못 따라온다, 이게 초격자. 이런 거 있는지, 품질.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최고인가 한번 바라는 거지. 그다음에 서비스. 서비스는 오시는 분을 최상으로 모시라는 거죠. 최상. 최상은 쉬워요. 오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받으면 돼. 하느님이 오셨구나, 부처님이 오셨구나 하면 돼.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나? 요 삼박자를 먼저 점검하시라고. 이런 기본이 돼 있어야지 다른 사업을 하든 지금 하든가 하든 뭐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블루 오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블루 오션. 오션이면 바다란 말이에요. 해양. 이게 블루는 뭐냐? 푸른 바다예요. 푸른 바다. 이번은 뭐냐? 나만의, 우리 회사만의 특징인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지, 우리만의 것을, 우리 집에 안 오면 안 되는 이런 나만의 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지, 아무리 옆에 회사가 많이 차려져도 끄떡없다고. 덕분스쿨이 그렇잖아요. 덕분스쿨은 아무리 이 지구에 학교가 많이 생겨도 덕분스쿨이랑 경쟁이 안 돼. 따를 자가 없어요. 이걸 뭐 나만의, 품질 제품을 갖고 있나, 이걸 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음 공부를 하면 대박 나느냐, 마음 공부하면 대박 나느냐. 자, 그다음에 이큰 인연가보의 법칙에서 돌아간 이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제 마음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일체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만든다. 이거 일체 유심조라 그래요. 이 법칙이 하나, 일체 유심조가 이 법칙이 하나 돌아간다, 이거.
이 법칙이 하나 돌아간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서 잘 보시라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다 알아놔야 돼. 기가 배치가 되고 기의 배치가 돼서 그 기에 따라서 운이 돌아가면서 명이 결정돼. 이걸 알아놔야 돼. 내가 마음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플러스로 쓰면 반드시 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운이 들어와서 명이 길어지고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이걸 꼭 알아놔야 돼. 근데 만약에 마음을 걱정으로 고민으로 불안으로 초조로 마이너스를 쓰면 기가 내려가니까 운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뭐 문 닫아야 된다. 명이 짧아진다. 이건 법칙이다. 이 큰 법칙이 하나 돌아간다. 이걸 꼭 아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면 100% 대박 납니다. 왜? 이런 것을 알고 사용하니까. 이분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대박 났다고. 대박 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